이번에는 그 또 고민 상담들 들어온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예요.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시장의 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한남동 재개발에 대한 그 투자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유의점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고 과연 그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대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쭤보신 거 같네요. 자 한남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개요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남뉴타운에 대한 내용들 뭐 너무 잘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 계신 분들 뭐 전국에서도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재개발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네. 보는데 한남뉴타운은 예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이제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개발 그렇죠. 사업지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매물을 보니까 뭐 거의 20, 30억대 매매가는 형성되어 있고 초기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한 15억 이상 그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참 침체돼 있을 때 2022년 말이었죠. 네, 그때 이제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한 7억대 뭐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금매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작년에 이렇게 올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한남 1구역부터 5구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1구역은 사실 이번에 이제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네, 초기 단계고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1000가구 정도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태원역에서 가까운 네, 장점은 있는데 한강에서는 좀 멀어요. 네, 멀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3구역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 규모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주를 했죠. 네, 이주를 하고 여기는 다 지어지면 5,8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장 크고 또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한남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건 한남 5구역. 그래서 매물도 없고 가장 비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심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어지면 한 2,50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한남 4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한남 4구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 세대가 좀 많아서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쪼갠 매물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4구역은. 네. 그 이거는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재개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쪼개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들을 좀 찾을 수도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건축심의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다 지어지면 한 2,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구역, 5구역이 올해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공사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운 구역들 많았어요. 그래서 노량진 네. 같은 데도 심지어 이제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우랑 롯데에서 굉장히 이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시공권을 따냈던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이제 상당히 뭐 이제 시공사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시공사 선정됐죠. 그리고 여기는 1,500세대 정도 이제 그 지어지면 나오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대우건설에서 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고도 제한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을 넘어서는 그 층수를 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시공권을 따낸 사업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실 조합원들 간에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시공사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제 한 그 대우건설에서 최대한 이제 뭐 이 부분을 좀 지키는 걸로
하고 시공 조건 좀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공권을 지키기는 했는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같은 것들도 많이 완화는 됐는데 이 한남 뉴타운 여전히 그냥 고도 제한을 뭐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셨을 때 뭐 여기는 좀 시공사 관련해서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이는 곳이에요. 네. 자, 이 한남동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입지적인 부분들, 뭐 제가 한번 지도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봐 드리면은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뭐 이 지역들,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한남동의 그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짚어보시면은 뭐 여기 1구역, 그 다음에 뭐 한 2구역, 뭐 3구역, 4구역, 뭐 한 5구역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 이제 3구역 정도가 되는 그런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5천 가구가 넘는 그 대규모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강변하고 인접해 있죠. 그리고 바로 하단 쪽이 반포를 비롯해서 강남에서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하고의 그 강하나만 그 건너면 될 정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들, 특히나 뭐 남향 뷰가 나오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용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번 GB쇼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지 공간이라는 게 앞으로 주거에 대한 그 질 상향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을 비롯해서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동부 이천동도 요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보는 것들이 뭐 성수동과 또 이런 그 용산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입지,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입지라고 해도 재개발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뭐 좀 설명을 주시면은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재개발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이런 상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고 사례를 좀 많이 봐서 그럴 수도 네. 있겠는데 네. 이 재개발 구역에 어떤 매물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는 거고 매물 분석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고 거래 가격이 좀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그 매물은 또 단독일 수 있고 원룸이 나오기도 하고 빌라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투자 가치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네.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매물 분석과 사업지 분석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한남 뉴타운처럼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간 곳 이런 곳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까지 났다라고 하면 일반 그 분양 받는 그런 분양권에 비해서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10억 들여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2, 3억의 그 시세 차익을 그 얻고 나오는 것보다는 2, 3억 들여서 2, 3억 이제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재개발 중에서도 좀 초기 사업지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액 투자로 좀 투자 수익률을 높이시려는 생각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초기 사업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지 관련해서 앞으로 지연이나 중단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네. 꼼꼼하게 사업지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 한남동 기존에 있었던 뭐 지도를 보시면은 한남 더일이라든지 나이너 한남 이곳이 현재 가장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그 지용도는 이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서 이 용산공원 인근으로 부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앞으로 용산구청 밑에 나와 있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당
분양가. 그러니까 현재로 얘기하면 3.3제곱미터의 가격이죠. 이런 것들도 현재 1억이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3.3제곱미터의 가격을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단 쪽에 동부 이촌동을 비롯해서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도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GBCU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액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마포 쪽부터 마용성이라고 불리니까 어느 강 북쪽을 본다라면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가자역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 1억에서 한 2억대 그 투자금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 한남뉴타운과 같은 그런 형태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7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났을 때는 아마 더 앞이었던 것 같아요. 7억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예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엄청난 그 가격들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 용산은 역시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뭐 지금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일대 이 지역들로 뭐 전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성동구 일대 그리고 광진구 이 지역들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신다면은 괜찮은 지역이 선택되지 않을까.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3억 이내의 사업의 초기 단계 이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용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남뉴타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GBCU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 인근 지역에 저렴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GBCU 관련돼서 재건축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신탁 방식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해드렸고요. 한남동에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아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은 GBCU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